안녕하십니까? 평양문서 안녕하십니까? 김길선입니다. 서경환입니다. 예. 박세영입니다. 예. 오늘 우리 만년 한의원 서경환 원장님이 백년 한의원이에요. 백년 한의원. 내가 좀 얼떨떨합니다. 예. 지금 새벽 1시 33분입니다. 예. 저도 이렇게 오래 앉아서 말을 정말 긴장해서 듣기는 처음입니다. 마지막 대한민국 국군 경계선에 와가지고 넘어오던 얘기, 그 얘기를 3탄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예, 요 이야기 전에 서경환 원장님이 그 비무장지대를 지날 때 거기가 그렇게 멋있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. 날이 싹 밝고 그 새소리가 짹짹짹짹 울리지 어디 꿈속에 있는 나무네 동산 있잖아. 잠깐데 그 옛날에 논밭 있잖아. 논밭 여기처럼 딱딱한 게 이게 푸른 도다 있는데 논밭 이게 이 고랑이 또 고랑이 잘 있고 집터에 집이 있고 그 나무들 있잖아. 이게 백양나무라든가 비슷한 게 그 쫙 있는데 그걸 찾고 보면 이게 사람이 흔적이 한 번도 안 갔잖아.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구림 같은 게 있잖아. 거기 구림은 구림인데 안개가 싹 자연의 안개 싹 표로는 구리. 아, 그러니까 내 자체가 무슨 어떤 꿈속에서 있잖아 걸어가는 기분이야. 이미 처음 갔다 왔네요. 그 봄 광경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될 때 그 지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. 아마 대한민국 와보면 이렇게 자연 박물관들이 친환경적으로 많이 끌고 맞잖아. 그런 같은 게임도 안 돼. 게임도 안 돼요? 참 편안하고 그냥 뭔 있지 사람이 꿈을 더 꿀 수도 있는 이 시적이다. 아, 그런 것도 다 보고 진짜. 아 그래도 아, 그때 그 순간 거기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. 에이, 이리라 뭐 이제 무슨 뭐 이상 뭐 더 죽겠나. 그 다음부터 지쳐서 있잖아. 몸은 지쳤는데. 500m로 시간을 왔으니까. 그렇게 하고 국군 처소에 예, 들어갈 임박이요. 근데 네. 문제는 거기서 초소에서 우리를 발견하면 빨리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. 이 잘못하면 총을 쏠 수가 있어요. 휴전선에는 네. 실탄을 나갖고 네. 무자벽에 총 쏘는 곳이라 군복이 무서운 그걸. 거야. 그래서 너네 딱 보고 넌님 거 있잖아. 딱 가서 남의 남이에요. 진짜로? 아 진짜 그랬어요. 그래야지 알려야 될 거 아니야. 이민군 대위가 널 들고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 볼까 봐 아 진짜?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가는 거야. 아 진짜요? 아, 소리치면서 총 안 나는 것 좀 하고 거긴 조구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악은 아니면 적인데 그렇죠. 여기야! 몸소리 다치면서 가다가 넘어지면 또 살짝 넘어가는 길인데 아, 지금 웃지만 웃는 게 아니고 지지하고 웃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왜냐면 그 민경에 대한 그 국군 지휘 북한 지휘의 이게 군무 형태 총 쏘고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대체로 아니까 그렇지, 거야. 그렇지. 그렇게 해가지고 국군 처소까지 군처까지 왔어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딱 있잖아. 근데 그쯤에 왔으면 있잖아. 우리를 발견하고 있잖아. 야, 손들어! 뭐, 이거 이렇게 조용해요. 그때 철저망을 꽝꽝 두드렸어요. 철저망을. 한국 철저망은 전기 안 눌렀어요? 거기 철저망이 밖에 없어. 안쪽에.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 갔나면, 그냥, 이, 지피라고 있잖아. 군무 한기 소대가 주둔하고 병영에 있는 그게 되게. 가다가 한 2km, 3km마다 초소가 하나씩 소대 한 개 소대가 쉬고 있는 그 집 부대 거기서 지금 두드리는 거야. 근데 두드리는 것도 많이 두드리기 지쳐갖고 두드리다가 그다음 거기서 이거 술에서 한잠 쉬고 이거 춤추고 그다음 술에서 한잠 자요. 근데 잡았자 한 2, 30분 정도 잠깐 이게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. 부닥닥 둥땅 부닥닥 도바라라 사람이 뛰다니는 있잖아. 군인들 있잖아. 뛰다니는 소리가 막 나. 철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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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맹맹이 하며 사이렌이 울렸구나. 사이렌이야.
그 다음에, 아, 이제는 이 양반들 우리를 봤구나. 살들아! 뭐, 귀신이냐, 뭐냐, 뭐, 손 돌리게. 그니까, 야, 근데 이명근 태희가 있잖아. 저 앞에서 손 든다는 이상 자존심 좀 상하더라. 그럼 어떻게 해? 손 돌리면 손이 딱 들었지. 들어야지, 어떻게. 총알 날아올 건데. 뒤로 딱, 딱, 뒤로 딱 돌아서고. 그 다음에, 그, 이 철장 밖으로 그 양반들이 한 6명인가 7명인가 나오더라. 아니, 나는 씩씩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. 총 이렇게 놓고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이렇게 하고 무기를 버려라! 무기 없다! 뒤돌아보니까 얼굴 돌아보지 마! 뭐 이러면서. 그리고 싹 와서 뒤에서 내 거 몸수생 있잖아. 그래서 예, 왔네. 빨리 들어가자. 이게 아니고, 왼쪽으로! 걸어, 걸어! 지금 웃음에 말해도 얼마나 그, 그니까 그, 저게 우리 성녀사도 그렇게 다 수색당하고. 그럼, 그렇게 해갖고. 둘 다 군복 입고 넘어왔고. 그렇지. 뭐, 근데 야, 봐라. 그거 보니까, 옷이 갈기, 대단한 게, 빌트는 없지, 모자도 없어요. 다 오면서 의향 아주. 어이구, 오면서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, 또. 이렇게. 계급장 붙어 있었어요? 아, 그렇지. 계급장이 안에 보니까 신부주의라 이런 거 보니까 있더라. 이거 가방도 어디 간지 없으신 거 있다. 그렇지. 야, 미치겠다, 진짜. 그렇게 하고, 딱 들어오니까,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순을 축하합니다. 예? 환영합니다. 아, 축하합니다. 환영합니다. 머리 이렇게 말해. 누구냐? 안에 들어간다며. 안에 보면, 거기서는 북한이 지금 보이니까, 바깥이니까. 그렇지. 총알도 날아올 수 있어요. 북한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안에 딱 들어온 다음에, 들어오는 순간에, 그 순간부터 우리 둘을 쫙 갈라놓더라. 속옷하고 트리닝을 한 번씩 주면서 초소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벗겨갖고 이런 마디다 입고 봉인 딱 하더라. 입고 그대로. 뭐 하든 소지품을 홀딱 벗기고 그 다음에 밥을 주더라. 근데 그 고기 어디 죽을 줘? 깜짝 놀란 게 이 부대 안에 그 순식간에 어떻게 죽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. 한국 아닙니까? 부대 아니, 아니 나는 부가식으로 생각하는 거야. 일단 탁 돌아 중에 뭐가 필요하냐고 물. 물하니까 사이다를 주는데 너무 맛있더라. 외야식당에서 먹던 거 맛있잖아. 평양 달러 식당에서 먹던 거. 그렇게 하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리닝에다 군복을 입히더라. 한국 군복? 한국 군복. 내가 철모까지 딱 씌더라. 예, 대한민국 철저망, 북한 철저망 가운데 이 그 북군 지피, 그 민경 지피가 있거든. 지피 초소에서 이 한국 땅으로 더 나오려면 이게 그 차 타고 나와야 되거든. 그럼 사모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거예요? 그거 좀 있더니 그 대대장인지 뭐 중대장인지 뭐 이거 딱 보고 딱하니 아 귀신 죽어. 자, 그래서 앞으로부터 한 개 소대인가 딱 들어와서 딱 내가 옆에서 이 트럭에 이 풍차 트럭에 딱 있잖아 안에 세워놓고 그 옆에 보좌 딱 하고 그 앞에 자동차 몇 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쫙 나가더라. 나가더니 그 콘크리트 장벽이라 하잖아.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장벽 밖으로 나가는 거야. 남쪽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. 거기 딱 나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 안경을 가서 고문 당한다 이런 생각, 복잡한 생각 많지. 많지. 행복하다 이런 건 없고. 그러고 넘어오니까 그때 연대장인가 그다음 거기서 만나더라. 인사 딱 하더니 같이 사진 딱 찍으면서 하는 얘기야. 그 만세 부르래. 만세 부르 사진 찍는다고. 만세 장창이 있겠구나. 근데 그게 무슨 뭐 되나? 야, 이거 진짜 하기 싫고. 그래, 이게 사진 찍고. 그렇게 하고 군산사는 거를 딱 같이 거기서 간단한 조수, 기술 의향을 딱 하고, 그 다음에 차 한잔 마시고, 좀 있더니 헌병이들이 와서 자동차에다 태우고 앞뒤로 서울로 들어가는데 헌병도 그런 게 있더라. 이거 빨랑빨랑빨랑. 아, 그거 있지. 그럼요. 헌병이 뭔가면 군인 경찰을 헌병이라고 그래요. 북한은 말하면 경무원이 경무원. 앞에서 딱 가고 타고 차 두 대 이렇게 따로 가고 뒤에서 한 개 소대가 또 한 사람잖아. 그래서 쭉 가는데 그 우리가 신문하는 데 있잖아. 그러는데 그게 뭐 밤잠 위에는 이렇게 철저망대 쭉 있는데 그 대문이
쫙 열리니까 거기 또 헌병 애들이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거점 딱 잡는데 그 차가 쫙 어디 그 차가 뭐 보통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가 이상하게 지하로 쫙 지하로 거기다 그렇게 왔지 우리도 지하로 들어갔죠 지하로 쫙 들어갔는데 저 앞에 검은 기계가 있다가 보이는 거야 아, 운동기구를 검은 기구로 알았답니다 진짜 후에 보니까 운동기구더라 기부가 무조건 검은 당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또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 가니까 또 옷을 딱 홀딱 뺏기더라 맞아 맞아 또 신어서 주고 그 다음에 간단히 건강검진 있잖아 그 다음에 독방에다 딱딱 잡아놓고 일단 먹을 것부터 주더라 그래서 좀 쉬라는 게 그래서 한 두 시간 누워있는데 뭐 눈이 쫄렁쫄렁하지 잠이 오고 있어 누가 거기서 그 상황 이제 누가 잡자 노무현 상황 북한의 상황 이제 여기서 앞으로 살아갈 상황 내가 조사받을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면 다 같이 겪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또 나 또 그랬거든 또 참 철없는 게 있잖아 나 기자회견 안 한다고 이미 뉴스로 다 나간 줄도 모르고 있잖아 근데 그 신문하는 과정에 뭐라 그러나 너는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누구냐 뭐 이런 걸 다 신문하고 언제 왜 왔냐 이렇게 과정에 쭉 신문하다가 이 양반들이 하루 이틀 3일 열흘 있잖아 같은 얘기를 계속 리피트 이러면서 하는데 석대희 우리는 네가 대문기 온 이유가 명백치 않다 네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걸리고 없는 거지 그렇지 너 집안을 보면 경호실 그 차장의 아들인데 어느 순간까지 네가 올리가 명백치 않다 너 간첩을 받듣지 않았나 뭐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거야 아 이거 아 그거 아니다 나는 이제 한국 와서 좀 잘 살아보려고 왔다 그렇지 독특한 케이스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지붕 아래서 우리 조사기관 다 겪었어요 조사기관한테 우린 무지 피곤하기도 했지만은 행복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운동할 때 공동식당에 들어가 공동식사할 때도 우린 나름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해준 밥을 먹으면서 식사 시간에 쫙 우리 줄 서면 서로 보면서 쟤는 어디서 왔지 얘는 어디서 왔지 서로 알고 싶었던 적도 있고 먹고 싶은 거 쓰라고 그러잖아요 꼬부랑 국수에 떡국이 이렇게 얇게 들어가서 꼬부랑 떡국수라고 썼어요 근데 나는 조사기관에서 날짜 지나니까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기가 싫더라고 제가 나오고 나서 한 달 후에 근데 진짜 두렵긴 두렵더라고요 나가서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송 원장님도 두렵지 않았어요?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혼자서만 다 있었잖아 아무것도 혼자 먹고 운동을 나가도 혼자. 내 혼자 나간 운동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무슨 운동을 하는 게야 뭐 이런 거 혼자 하라는데 들었다 놨다 운동을 혼자 시켰다 혼자 시켰어요 그 운동 시간에 나오면 그 댕그란 있잖아 운동 뭐 옥상에 어딘가 있었잖소 5층에 있잖아요 5층에 따로 있었잖아 따로 시켰다고 혼자서 뭐 뭐하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지 말고 뭐 햇빛이나 좀 보고 야, 혼자 시켰다니까 당연히 이게 들려요 웅성웅성 모여서 자기들이 밥 먹으러 나가고 있잖아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북한 사람들 또 있다는 건 알긴 알았어요 알았지 이거는 우리도 다 알긴 알았지 그저 한 40일 지나서 그땐 우리도 운동시켰는데 너 혼자 운동했어요? 홍도? 혼자 운동했어 혼자 올라가면 그래요? 한 명이 따라 올라서 같이 다 굳혀주거든 VRP네 VRP 아니, 그래도 어느 시점에 되면 이렇게 모아놓으려고 그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알아. 근데 운동을 따로 했다는 건 진짜 쇼킹하네. 처음에는 한 두 달인가? 신문도 안 주고. 우리도 그래. 테레비도 안 틀어주고. 아니, 근데 방에 TV. 없다니까? 아예 없어. 없어. 아, 방에 TV 없었다고.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테레비 들어와요. 다이까지. 우리도 그랬어. 뭐라고 그랬어요? 같이, 가족이 같이 있는데? 아니, 우리는 수정이하고 둘이 있었는데, 우리는 아마 한 달 만에 졌을 거예요. 우리 딸 때문에. 아니 그 방에 TV가 있잖아요. 이렇게. 아, 없었어. 처음에는 없다가 들여온다니까.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 엄마가 VRP였네. VRP였지. 네?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는 이제 그 두 달 동안 따로 있다가 이렇게 돼서 들어왔으니까 근데
여기 TV 됐습니까? 그러니까 TV 있는데 야 전세 TV다 전세 TV 부관생 말하는 거 이거 어. 칼라 TV처럼 어. 전세 TV다 옷 색깔이 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TV를 켜는데 이게 막 한국 TV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TV 나오고 다 나오지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이하드, 어, 다이하드. 예.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미국인이 갔다가 막 하는데 그때는 그게 보는데 그 영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하루 종일 앉아서 보면 그 조서 이거나 쓰고 독방에 혼자서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있잖아. 요만한 철자와 작물이 이렇게 보면 밖에 뭐 아침에 하면서 과일 파나 뭐 사과사지요 뭐 무슨 뭐 밤에는 십자가 막 가고 있잖아. 근데 석 원장님은 나갈 때 나가기 싫은 생각 없었어요?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뭐야 빨리 나고팠지 나는 아, 난 나가기 싫더라고 어, 두렵지 않았어요? 아, 두른 거 둘째 치고 그 갇혀서 하루 종일 방에 있는데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밖으로 그 나갔던 적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어요 교육 때문에? 아니야 옷살라 한 번 나가고 무슨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잖아요 한 번은 뭐 소고기 사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싸우라 예, 예. 돈 주잖아요 아, 돈 주고 이렇게 하라고 아, 돈 안 주던데 아, 그건 그 저게 조사관이 다 갖고 자기가 자기네가 다 나한테 돈 주지 않던데 우리한테 돈 안 줬는데 난 돈 받았어요 아, 나는 돈 3만 원 받아가지고 남대문 갔는데 남대문까지 갔어? 네 남대문 갔는데 이 청바지를 이렇게 딱 줄줄 놓고 파는데 이게 딱 봤는데 뭐 뜨개질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북한 같으면 이 청바지 이렇게 쫙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4만 원 쓰고 들어오라는 거야 아, 결국 줬구나. 예. 딱 보는 자고는 거지. 마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 얼마일까? 한 번에 그때 23,000원인가, 3만 원이라는데. 23,000원, 3만 원이라는 게 북한 돈 한 사람 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라 생각해. 그리고 또 북한에서 그때 청바지를 못 입게 입고 비싼 바지 였잖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까? 한 10벌 잡았어요. 훔치려고. 그래서 국정원 직원 딱 봤는데 국정원 직원이 뒤짐짓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신경 안 쓰고 이제 쫓아다닙니다. 근데 국정원 직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눈치가 얼마나 없는지 내가 들고 있다가 눈만 눈을 마주쳐야지 도망가자고 이거 힌트를 주는데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눈 마주쳤어요. 내가 딱 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한다 막 이러면서 그거 딱 봤는데 계속 두 개씩 하고 있다가 이렇게 쫙 냈어요. 이거 청바지 열 벌 이게 한 벌에 3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열 벌은 30만 원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치면 이제 북한 돈 한 사람이 딱 쪼개서 그게 딱 내고 막 돕겠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막 근데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이렇게 보다 이렇게 톡 군들군들 하는 거죠. 이게 속상해 미치겠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빨리 가자고 빨리 오라 하는데 이렇게 보네. 속상해가지고 빨리 오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지켜보는 거죠. 아 왜 해서 절반씩 팔면 15만 원입니다. 15만. 네, 조용하시오. 빨리 따라오시오. 빨리 쫓아가는데 쫓아오더라고. 빠른 걸음으로. 그래서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경찰이 이렇게 뚱 내놓고 뭐가서 아유 어째 남대문 사람인데 그렇게 눈치 없습니까? 지금 이게 도에 얼마인지 압니까? 이 한 벌에 바지 하나에 3만 원 가까이 한다지 않습니까? 야 답답합니다. 지네 답답합니다. 그런데 나도 답답하다 야. 그들이 다시 줄줄이 가니? 그래서 어디가 거기에 다시 가더라고요. 아, 그 사람이 아직도 뜨개질 하는가 안 하는가 해서 거기서 보고 나를 부르려고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 가게 쑥쑥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조금 이따 가더니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. 그래서 막 또 힌트 얻어가지고 그 사람 움직이고 막 갔어요. 근데 내가 저기 갖다 놓은 바지가 있대. 바지 갖다 놓으라고? 바지. 저기 갖다 놓은 바지가 있는데 지금 교육 중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근데 미안하다고 이거 다 지불한다고 10%씩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. 어. 국정직원이. 근데 그 아줌마가 아 그러셨어요. 말씀하시지 그냥 드릴 건데 막 그리고 어디겠다 팔 데도 없어요. 막 역시 구제 불능 판정을 네. 받고 나온.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약가예요. 그렇게 왔으면 조용히 들어가잖아요. 근데 아직 돈이 2만 원 남았잖아요. 좀 아저씨 갔다 왔는데 계단 내려오는데 이 플라스틱 박스에 맥주 30병, 사이다 30병, 콜라 30병, 소주 30병 이런 것들이
편의점 뒤 이렇게 지금은 편의점이죠. 그때는 이제 그 뭔지 몰랐는데 쭉 쌓이는 거예요. 그 봤는데 막 흔들어 놓는데 이거 병 딱 찢잖아요. 이거 막 흔들니까 진짜로 이게 다 닫혀 있어. 이게 이만큼 아니 밖에 이렇게 소주병들이 빡쳐 쌓여 있는 거예요. 뒤에.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그걸 뚝 따가지고 냄새 맡았는데 줄 냄새 나고 맥주 냄새 나는 거예요. 어떻게 있겠어요? 그걸 세 박스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등을 갖다가 에어프시에 딱 뻑 엄어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잡아주시오 잡아주시오 잡아주니까 잡더라 내려가지고 또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아홉 박스 다 들고 나왔어요. 근데 그거 아니 나는 그 구청원 직원도 얄미운 게 그냥 어차피 네가 개따놔야 된다 이러면 돼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. 근데 변호사 그거 쓱 들어가더니 제가 격증인데 이렇게 그건 내가 다시 깼다 놨어요. 근데 들고 나올 때 세 박스를 한 번에 들어오는데 다시 깼다 놀라니까 이 한 박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 들고도 이렇게 한 박스 들고 가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대단해요. 이래서 구제불능으로 판정받고 나는데 지금 아주 개선돼가지고 훌륭한 원장님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그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사고로 다 들고 나오는 줄 알겠다. 그런데 저만 그랬는데 나는 이제 옵스다 보니까 이게 사람 없는데다 그때 그 CCTV라는 거 북한에서 모르잖아요. 모르지. 그리고 또 그때 당시 CCTV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.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국에게 딱 복도 이렇게 사이다 콜라 맥주 소주 쌓여있는데 안 가져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. 북한 같으면 다 가져가도 남는데. 저사기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저 한 달씩 차이 두고 다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두 분은 한의원 원장님으로 성장했습니다. 저희 선배님입니다. 예, 선배님입니다. 그리고 두 분이 또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. 아주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우리 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저희 쟤들이 한의사가 돼갖고 뭐 처음에는 국민이 씌워준 세금 가지고 우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정착했는데 이제는 뭐 세금도 우리도 깡깡내서 다 보답도 하고 있고 세금도 세금이지만은 그래도 남북민이 같이 함께 문화적 통일을 이루는 입장에서 같이 손잡고 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도 그런데 봉사도 하고 무료 봉사도 많이 하고 한약도 달해주고 후배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운 걸 도와주고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갖고 가끔 좀 사고 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. 용구 임대 아파트를 우리한테 다 줬습니다. 우리는 그거를 우리보다 더 못한 분들한테 넘겨주는 게 첫 번째 우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배려를 받은 임대주택을 다 내놓고 우리 스스로 돈을 벌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집들도 다 샀고 멋있습니다. 지금 이분들은 의료봉사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.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자유화된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과 교훈과 지혜를 고스란히 갖고 북한에 가서 그대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체제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또 북한의 많은 병자들 꼭 엄청 많겠는데 이분들도 또 역시 북한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배워준 한의원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북한에 올라가서 또 그분들을 치료해 주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선두에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오늘 욕 안 하세요? 누구? 엄마가. 누구 욕해? 족속이니 뭐 시장놈의 이간이 뭐 이런 거 그거는, 한마디겠다 하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김일성 족속이 배려는 나라를 나 이거 듣고 하면 속이 막 뻥뻥 뚫려요 진짜. 김일성 족속이 76년간 3대를 노려오고 깔고 앉았던 저 나라 나 막 이거 폐하시키고. 한 45년 먹고 체중이겠다 뻥 뚫린다니까 진짜.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을 다 망치는 걸 우리가 너무 좋아요. 올라가서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선도적으로 계산하는데 앞장설 의지를 갖고 오늘 이 평양만사를 진행했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. 우리 서경환 원장님 100년 한의원 이 한의원도 자주 방문해 주셔서
우리 성경관 원장님을 응원해 주시고 치료도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대단한 분입니다. 두 분 다. 네. 아니, 나는, 감사합니다. 나는 진짜 이게 뻥 뚫린 한마디 뻥 뚫린 게 뭐고 엄마가 그놈 쌍놈의 족속이니 막 일간이 이거에 진짜 뻥 뚫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. 그렇다 가면 난 진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방송 떠나가지고 내가 정신적인 지주자가 된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. 너무 속 뚫려 죽겠어요. 뻥 뚫려 죽겠어요. 우리 김일성 그럼 나 이렇게 왔다 가게 되면 진짜 2, 3개월 있다가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진짜 자주 오고 우리 소 원장님도 자주 오세요. 네, 그럴게요. 네. 피곤해 죽겠어. 좋고 지금 새벽 2시 30분 좋고